해라고 해서 왕의 말을 했사랍니다. 공자와 증자가 증참이죠. 예, 증삼. 왕도에 관해서 주고받은 말을 기록한 편이기에 편병을 왕언회라고 삼았다. 공자는 요순을 조수라고 시조를 삼는 거죠. 시조를 삼는 문왕과 무왕을 헌장한다고 했으며 선대 왕자의 도리를 요약하여 안으로는 7교를 낳고 밖으로는 삼지를 행하고자 했다. 안으로 7교를 닦으면 윗사람이 수그럽지 않으며 밖으로 삼지를 행하면 나라의 재물이 낭비되지 않는 것을 명왕의 도라고 가르쳤다. 현명한 왕이죠. 이같이 몸이 수그럽지 않으며 재물도 낭비되지 않는 왕도가 바로 유가의 무위치라는 이상적인 정치다. 그래서 무위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가 노자 도덕경에 더 나오는 거죠. 부자가 한가롭게 거처할 적에 부자라는 건 스승이니까 공자를 말하는 거죠. 증자에게 말하기 증삼. 지금의 왕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편병을 붙인 것이다. 선왕이죠. 그 왕이란 건 예전에 이제 문왕 무왕처럼 훌륭한 왕. 공자가 한가롭게 거처할 적에 증삼이 모시고 앉았는데 공자가 말했다. 삼아, 지금의 이것도 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군자의 말을 들어보면 사와 대부로서 하는 말만 들릴 뿐 유덕한 군자로서 하는 말은 거의 들리지 않구나. 아, 내가 왕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다. 왕의 말은 집을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교화시키는 것이다. 증자가 자리에서 내려와 대답하며 말했다. 감히 묻습니다. 무엇을 왕의 말이라고 합니까? 공자가 대답하지 않자 증자가 엄숙하게 두려워하여 옷을 걷고 물러나 자리를 등지고 섰다. 잠시 후에 공자가 돌아와 보고 물었다. 삼아, 너는 명왕의 도를 말할 수 있겠느냐? 증자가 대답했다.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듣고서 배우고자 합니다. 공자가 말했다. 도라는 것은 덕을 밝히는 것이고 덕이라는 것은 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약간 공자가 대화가 많아서 좀 지루한 것도 있습니다. 논어는 너무 짧고 그래서 좀 명쾌한 것도 아니 명쾌하다 보면 좀 이해가 쉽고 좀 그런 게 있죠. 예. 아포리즘처럼 어떻게 보면 뭐 명언 이런 것처럼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기억하기 쉬운데 이건 내용이 좀 이렇게 그 서술식이라서 조금 어떻게 보면 기억이 어떤 때는 안 나기도 하고 그래요. 예. 덕이 아니면 도가 높아지지 않고 도가 아니면 덕이 밝아지지 않는다. 이런 가득에 옛날 명언 안으로는 7교를 갖고 닦고 7가지 가르침이 밖으로는 삼지 세 개의 지극함을 행하였다. 7교가 닦아진 뒤에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삼지가 행해진 뒤에야 정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으로 7교를 닦으면 윗사람이 수그럽지 않고 밖으로 삼지를 행하면 재물이 낭비되지 않는다고 라고 한 것이니 이를 명왕의 도라고 하는 것이다. 증자가 물었다.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옛날 순임금이 왼쪽에는 우를 두고 오른쪽에는 고요를 두었기 때문에 고도로가 아니라 고요로 있죠. 도자기 도자인데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도 천하가 다스렸다. 이러한데 어찌 윗사람이 수고롭겠는가? 정규가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것은 임금의 금신이고 명령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신하의 죄다. 예컨대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며 백성의 힘을 쓰는 것이 1년에 3일이 넘지 않으며 상관없이 제때에 들어가게 하되 세금을 거두지 않으며 관문에서는 시전을 기찰만 하고 모두 세금을 거두지 않는 것을 말하자면 이는 재물을 불리는 방도인지라 명왕이 전략했으니 어찌 재물이 낭비되었겠는가? 그래서 그 박념이죠. 사실 유교는 세금을 적게 거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유학의 정신에 어긋나죠. 그러면은 세금을 많이 넣어서 복지 쓰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허경영이 말했죠. 도둑이 많은 거죠. 사실 그 돈이 사실 다 가진 자한테 가지 직접적으로 국민한테 뿌려지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많이 푼다고 해도 그게 다 대기업이라든지 뭐 시중은행한테 가가지고 채권 사거나 뭐 기업체 같은 것들을 뭐 사는데 뭐 기업 뭐 이자 갚는데 쓰지 그게 뭐 서민한테 뭐 시장 장사하는 사람까지 내려옵니까? 예,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게 맞죠. 예. 국가를 최소한의 그런 국가 왕생패랜가? 그 있잖아요. 최소 야경 국가. 예. 이걸로 이제 하는 게 맞죠. 예. 증자가 물었다. 감히 묻습니다. 무엇을 7교라고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윗사람이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졸린 게좀 있어요. 이게 보면은 노인을 존경하면 아랫사람을 더욱 효도하고 윗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존중하면 아랫사람을 더욱 공경하며 윗사람이 배부르는 것을 즐거워하면 아랫사람은 더욱 관대해지고 윗사람이 현자를 친애하면 아랫사람은 좋은 것을 가리며 윗사람이 덕을 좋아하면 아랫사람은 은거하지 않고 윗사람이 탐욕을 싫어하면 아랫사람은 이익을 다투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윗사람이 청결하고 겸양하면 아랫사람은 부끄러워 말고 절의를 지키는 법인 이것을 7교라고 한다.
7교는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이니 7가지가 닦여진다면 천하의 법을 범하는 백성이 없어져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친애하기를 배와 심장이 손과 발을 대하듯이 하고 그 임금이 신하를 수족처럼 보면 신하가 임금을 복심처럼 볼 것입니다 라고 했네요. 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친애하기를 어린 자식이 자애로운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할 것이다. 상하가 서로 친애함이 이와 같기 때문에 명령함에 따르고 시행되면 행해져서 백성들이 그 덕을 그리워하여 가까이 있는 자는 기뻐 복종하고 멀리 있는 자는 와서 귀의할 것이 이것이 왕정이 이룩한 것이다. 감히 묻습니다. 무엇을 삼지라고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지극한 예는 겸양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지고 지극한 상은 낭비하지 않아도 천하의 선비들이 기뻐하고 지극한 음악은 소리가 없어도 천하의 백성들이 화락하는 것이다. 명왕은 삼지를 독질하게 했기 때문에 현명한 왕이죠. 천하 군주들이 명성을 알 수가 있었고 천하의 선비들은 신하로 삼을 수가 있었고 천하의 백성들을 부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증자가 물었다. 감히 묻겠습니다. 이 삼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자가 답하였다. 옛날 명왕은 반드시 천하 훌륭한 선비의 명성을 다 알았다. 이미 그 명성을 알고 또 실제 그 행실을 안 뒤에 천하의 자귀로 높여주었으니 이것을 일러 지극한 예는 겸양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천하의 장록으로 인하여 천하의 선비를 부유하게 해줬으니 이것을 일러 지극한 상은 낭비하지 않아도 천하의 선비들이 기뻐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천하의 명성은 흥기할 것이니 이를 일러 지극한 음악은 소리가 없어도 천하의 백성들이 화락한다는 것이다. 제4편 대혼을 설명한 대혼회라는 거네요. 제4편. 예. 공자와 노나라 애공이 천하와 제후 혼사에 관해서 주고받는 말을 기록한 편이게 현명을 대혼회라고 했다. 대혼이 국가. 이제 이것은 임금이 결혼한 거죠. 대혼이란 건. 천자나 제후의 혼인. 국가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침으로 공자가 사람의 도우부터 시작해서 정, 예인, 예, 경, 대혼에 이르기까지 설명했다. 천지의 기운이 합하지 않으면 만물이 생겨나지 않는 법이니 대혼은 만세의 자손이 있는 것이라는 대답으로 시작해요. 우리나라 보면은 혼인일 줄어드는 것 자체가 완전히 망할 징조죠. 예.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정치가 완전히. 예. 세금 많이 거두는 것도 그렇고 예. 집 못 구하는 것도 그렇고 예. 세금을 많이 거두는 사실 저는 3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되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폐지하고 예. 옛날 3대의 명왕이 반드시 아내와 자식을 공경했던 것은 그 가운데 도가 있었기 때문인데 아내는 부모가 되는 단초이고 자식은 부모의 후산이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마무리했다. 공자가 애공을 모시고 앉았는데 애공이 물었다. 감히 묻습니다. 사람의 도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임금께서 이런 말을 하시니 백성들에게는 은혜로운 예입니다. 신이 감히 대답할 말이 없겠습니까? 사람의 도는 정치가 중요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니 임금께서 바르게 정치 행하시면 백성도 따라서 바르게 될 것입니다. 애공이 물었다. 감히 묻습니다.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남녀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군신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하니 이 세 가지가 바르면 모든 일이 따라서 바르게 될 것입니다. 애공이 물었다. 과인은 근데 사실 애라는 거 슬플 애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최후가 좀 비참하죠. 예. 계시한테 개겼다가 쫓겨갔던지 하여튼 그랬을까요? 공자가 대답하였다. 옛날의 정치는 사람을 사랑한 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다스린 데는 예보다 큰 것이었고 예를 다스린 데는 공경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공경을 지극하면 대혼보다 큰 것이 없으니 대혼은 공경을 지극히 한 것입니다. 대혼은 이미 공경을 지극히 한 것이므로 단면을 쓰고 친형하는 것이니 그 뭐야 면류관을 쓰는 거죠. 보면은 그 현단복과 면류관을 쓰는 거죠. 보면은 혼인하는 거 보면 관복을 입지 않습니까? 벼슬이 없어도 그것도 사실 굉장히 그 사람을 존중시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냥 아무 그냥 벼슬이 없는 사람도 그냥 그 모자 쓰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리복을 딱 그 쓰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걸 중시한다는 거죠. 이만큼 예. 친형하는 것이 친형이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가가지고 신부 맞으면 절차죠. 예전에는 이제 뭐 한 팔려고 이제 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친형이죠. 근데 지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 좀 어떻게 보면 절차를 좀 번거롭게 하는 거죠. 예. 공격을 지극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공경이 정치의 근본입니다.
애공이 물었다. 멸류관을 쓰고 친형하는 것은 예절이 너무 융숭하지 않습니까? 공장은 대답했다. 친한 두 성이 결합하여 천하의 종묘사직에 제사를 받드는 주체가 되는데 임금께서는 어찌 너무 융숭하다고 하십니까? 천지의 기운이 합치지 않으면 만물이 생겨나지 않는 법이니 대우는 만세의 자손을 잇는 것입니다. 옛날 3대의 명왕이 반드시 아내와 자식을 공경했던 것은 그 가운데 도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모가 되는 단초이고 부모는 자식은 부모의 후사이니 감히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애공이 물었다. 감히 묻습니다. 무엇을 경신, 자기의 몸을 공경함이라고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군자, 유정자가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백성들이 바른 말로 여기고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백성들이 법칙으로 여기니 말이 바른 말에서 벗어나지 않고 행동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백성들은 공경하여 명령을 따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몸을 공경하고 어버이의 명예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애공이 물었다. 무엇을 성친, 어버이의 명예를 이룸이라고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군자는 명예를 이룬 사람인데 백성이 그에게 이름 부여하여 군자라고 하면 그 어버이의 명예를 이루게 돼서 군이 되게 하고 자신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자가 마침내 말했다. 아버지를 군이 되게 하는 거죠. 예. 보면은 황제가 되면은 갑자기 되면은 자기 막 부모를 막 높이지 않습니까? 황제 삼고 막 왕 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해동 육룡이 날아서 그 용비어천 것도 마찬가지죠. 예. 자기 뭐 시조를 완전히 다 왕으로 이제 바꾸는 작업부터 하죠. 사람을 사랑하는 정치라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의 몸을 잃을 수가 없고 자신의 몸을 잃을 수가 없으면 그 땅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고 그 땅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없으면 천도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애공이 물었다. 감히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신, 자기의 몸을 이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신제가 치우평천하 뭐 이걸 하는 거네요. 공자가 대답하였다. 그 몸가짐이 사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자신의 몸을 이룬다고 하니 천도에 꼭 부합하는 것입니다. 애공이 물었다. 군자는 어찌하여 천도를 귀하게 여깁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천도에 그치지 않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예컨대 해와 달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로 따라서 그치지 않는 것이 천도이고 막히지 않고 오랫동안 운행하는 것이 천도이고 그래서 자강불식이죠. 항상 남자의 도는 쉬지 않는 거죠. 예. 하는 것이 없으면서도 만물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도이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밝혀주는 것이 천도입니다. 애공이 말하였다. 과인이 우매하니 부디 그대의 마음에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자가 공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했다. 인인은 사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효자는 어벌을 섬기는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맞습니다. 이 때문에 인인이 어벌을 섬기기를 하늘을 섬기듯이 하고 하늘을 섬기기를 어버이를 섬기듯이 하는 것이니 이것이 효자가 자신의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뭐 다섯 유형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효자다. 하느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사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제일 큰 효자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럼 설명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제일 그 완성하고 제일 또 잘 받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른 자식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나 나나 하나님의 자식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효자인지 아닌지 불효자인지 이걸로 이제 판명이 나는 거죠. 예. 저도 그 사상을 좀 동감을 합니다. 예. 근데 다성의 용모가 좀 생각이 좀 어렵죠. 예. 그리고 기발한 좀 아이디어가 좀 있습니다. 보면 애공이 말했다. 과인이 이미 이런 말을 들었으니 뒤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공자가 대답했다.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는 신의 복입니다. 예.